경찰은 오늘 최혜병 순직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 검찰 불송치 의견을 냈는데 경찰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최상병 사망사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발표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검찰 불송치 결정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5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총 3명을 불송치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경찰이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앞서 위원회는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9명 가운데 최해병 직속 상관이었던 전 7대대장 이모 중령 등 6명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 의견을 내놨습니다. 심의 과정에선 지금까지 수사 내용으로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가 최해병이 입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정지을 수 없고 현장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묵살한 정황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초급 간부를 비롯해 임 전 사단장까지 8명 모두 책임이 있어 보인다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조사와는 상이한 결과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이 유족 등의 적법한 신청 절차도 없이 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불송치라는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논란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